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장동건님 사진을 봤는데요. 너무 멋있으신데 네. 옛날이랑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데뷔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 얼굴을 생각을... 아니 내 얼굴은 원래 푹 썩었던 얼굴이고 장동건님 얼굴은 레전드에 빛이 나는 얼굴이니까 근데 장동건님 팬이세요? 팬을 넘어서 시대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장동건님은 그쵸. 우리들의 천국, 마지막 승부, 태극기 날리며 뭐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TV를 틀었다 하면 장동건님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아닌데 뭔가 우리 세대 항상 같이 했던 그런 고마운 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제일 잘생겼던 분? 아, 그렇죠. 그렇죠. 잘생김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연결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랑 한 시대를 같이 보냈던 나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거의 평생을 20대 들어서 계속 같이 보냈던 그런 연예인들이 팽팽하면 나도 아직 그냥 괜찮아 라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분은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을 보면 아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노화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얼굴 가지고 이 레전드 얼굴에 입에 올릴 수 없지. 입에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하면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해진다. 그것은 바로 입술이에요. 맞아요. 노화가 오면은 입술도 꽤 나이를 먹거든요. 맞아요. 입술 노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입술이 약간 오리처럼 우, 나이가 들수록 입술이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중이 불룩해 보여요. 네. 입술이 들어가니까 인중이 나와 보여요. 인중이 나와 보이면 인중이 또 길어 보여요. 그리고 입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치아까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치아가 좀 짧아지는데 또 닳기도 하고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치아가 못 받쳐주니까 입술이 오므라지는 거죠. 왜 할머니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림을 그리죠. 치아가 바뀌면 입술도 바뀌어요. 이것은 교정한 연예인들 전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장동건님 입술을 보면 꽤나 풍부한 느낌이 들거든요. 입술이 막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도 팽팽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 본 사진을 보면 입술이 예전에 비해서 좀 작아지셨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술 때문에 다른 비슷한 연예인들 동년배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약간 더 들어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 입술이 많이 얇아지지 않은 연예인에는 차태현님, 유준상님 있어요. 이분들은 데뷔 초 사진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보면 크게 노화가 왔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들긴 하죠. 입술 하나만 달라져도 노화의 정도가 좀 달라질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입술의 크기나 볼륨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진다. 장동건님에게 시술을 딱 하나 추천한다면 입술 필러를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네. 입술 필러만 하셔도 꽤 어려 보이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필러가 워낙 간단한 시술이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서도 좀 안전하고 좀 부작용도 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붓기가 좀 있지만 붓기 다 가라앉은 그 상태의 볼륨은 꽤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이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입술에 신경 뭐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맞아요. 입술만 좀 드트여도 어려 보이기도 해요. 근데 입술 필러를 하실 때 끼우는 안 돼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입꼬리 필러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남자분들은 끼우 모양과 통통하게 넣는 거는 너무 여성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카톡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나 어떤 남자분이 저는 얼굴이 너무 여성스러워요 라고 고민이에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사진 보내주세요 하고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여성스러우실까? 김희철님, 서태지님, 이규호님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 왔는데 그냥 남자예요. 그냥 남자분 얼굴인데 입술만 통통하고 뀨 이런 입꼬리 올린 필러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하나로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때 한번 크게 느꼈어요. 사실 장동건님 얼굴이면은 안 해도 되죠. 무슨 시술이야. 내 불경스러운 입. 입을 그냥. 네. 다음 생엔 장동건님으로 태어나세요. 제가요? 네. 한 나라 정도는 부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